장애는 대한 국민의 이해를 실패하면서 장애인들의 재활 의지를 높이겠다는 국가의 의지가 장애인들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4.13 총선에서는 우리 장애인들이 외면받는 그들만의 정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다음은 서울시 농아인협회 문강기 회장님께서 그동안 행사에 대한 평가를 하시겠습니다. 수화 음성은 우지희 수화 플레이스가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큰 박수로 가져오겠습니다. 개성마당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여 장애는 개성일 뿐이다 라는 말처럼 비장애인에 비해 단지 조금 불편할 뿐입니다. 네, 이쪽으로 나와주시면 되겠고요. 시상은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이번 서울시 장애인 인권분야 복지상 장애인 당사자 분야에는 문병길, 김라구, 이현정, 최명숙님께서 장애인 인권 지원 분야에는 김명실, 정진욱님께서 수상하시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입니다.